카시어링 차량 3대 가운데 한 대 꼴로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에서 6월 그린카, 소카, 투루카 등 3개 카시어링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시어링 차량 관리 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